자, 이번에 입고된 차량은 GV60 차량인데요. 지금 차량 보시게 되면 일단 시공은 다 마무리되었어요. 이제 고객님께서 이제 요청해 주신 시공이 이제 프론트 패키지 안에 이제 생화보 6종이 포함되고요. 그리고 이제 도어 내판 시공해 드렸고, 그리고 스포일러, 그리고 이제 고객께서 랩핑을 원하셔서 이제 랩핑도 했어요. 그 전에 이제 차량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자면, 이제 GV60 같은 경우는 제네시스 이제 전동화 첫 모델이죠. 제네시스 브랜드의 첫 전기차 모델인데, 이 제네시스 패밀리 룩, 이 두 줄 램프가 딱 이제 있으면서 이제 멀리서 봐도 나 제네시스야 라는 게 딱 보여요. 앞모습 보여주시면 되게 뭔가 개구리가 닮아가지고 근데 차량이 되게 귀여워요. 지금 현재 시공은 마무리 되었고요. 그 전에 이제 시공에 대해서 자세한 퀄리티를 보여드리기 전에 시공되는 패키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패키지에 대해서 소개 한번 해드리고 자세한 퀄리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샵에서 시공 중인 패키지에 대해서 설명해드릴게요. 보통 이제 고객님들께서 알고 계신 생활보호 패키지가 있어요. 생활보호 패키지는 5종, 6종이 있는데 5종 같은 경우는 도어 컵, 도어 엣지, 헤드라이트, 트렁크 리드, 주유구, 커버 이렇게 다섯 가지가 들어가요. 이제 6종 같은 경우는 이 다섯 가지에서 이제 사이드 미러가 포함되는 패키지예요. 보통 이 두 가지 패키지를 이제 고객님께서 제일 많이 선택하시는 이제 그런 패키지예요. 생활보호 패키지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님들께서 차량을 이용하실 때 장기스가 제일 많이 나는 부위들을 시공을 해드리는 패키지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실속 패키지가 있는데요. 이제 실속 패키지 1 같은 경우는 이제 생활보호 5종의 보닛이나 앞범퍼를 이제 선택하실 수 있어요. 아까 설명해드렸다시피 생활보호 5종의 이제 보닛이나 앞범퍼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보닛이나 앞범퍼 같은 경우는 주행 중에 이제 돌빵이나 벌레 사체들 이제 묻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추천으로는 이제 둘 중에 하나는 하시는 게 좋은 부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 같은 경우는 기존의 1에서 앞범퍼 코너가 들어가는 건데요. 이제 생활보호 5종의 보닛 그리고 앞범퍼 양쪽 코너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앞범퍼 양쪽 코너가 이제 들어가는 이유는 주차 봉이라든지 아니면 요즘 주차 이제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차량을 넣으실 때 전면 주차하실 때 끊기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앞범퍼 코너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실속 패키지 3이 또 있는데요. 3은 이제 뒷범퍼 코너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뒷범퍼 코너 같은 경우도 앞범퍼 코너와 동일하게 주차 시에 그런 이제 스크래치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실속 패키지 다음으로 이제 프론트 패키지가 있어요. 이제 프론트 패키지 같은 경우는 보닛, 양쪽 핸다, 그리고 앞범퍼, 그리고 생활보호 6종이 들어가는 패키지예요. 이런 패키지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전체는 하기 좀 그렇고 어느 정도 나는 돌빵이나 장기스 그리고 이제 벌레 사체들에 대해서 보호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 이제 많이 선택하시는 패키지예요. 드라이브를 많이 하시는 분들께서 많이 찾아주시는 패키지예요. 그리고 이제 도어 패키지가 따로 있어요. 도어 패키지 같은 경우는 도어 내판에 주유구 그리고 트렁크 리드 이렇게 들어가는 패키지인데요. 이제 도어를 이제 보호하시게 되면 도어 엣지만 하시는 것보다 이제 도어 전체 외판을 보호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차량이 이제 문콕을 하거나 아니면 차량을 이용하면서 문을 여실 때 기둥이나 벽에 이렇게 찍히는 경우가 생겨요. 그런 경우는 이제 판근 도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PPF를 전체적으로 보호를 하시면 이제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예방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보호를 하니까 스크래치에도 괜찮고, 이제 지나가는 행인이 이제 가방, 백 같은 걸로 이제 긁으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방지하시고 싶은 분들은 추천해드리는 패키지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전체를 시공하는 이제 전체 PPF가 있어요. 루프를 제외하고 시공을 하는데 이제 고객님께서 루프를 하고 싶다 하시면 이제 루프는 따로 이제 추가를 하셔서 시공이 가능하세요. 저희가 간혹 앞범퍼 따로, 보닛 따로, 핸다 따로 하신 다음에 아 너무 마음에 들어서 도어도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도어를 해드리면 뒷핸다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뒷핸다도 하고 트렁크도 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시공을 받으시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이제 전체 PPF를 한 번에 시공하는 것보다 비용이 조금 더 올라가요. 이제 나눠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눠서 하시는 것보다 전체 PPF로 할인을 어느 정도 받으신 다음에 패키지로 하셔서 시공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저희 샵에서 시공 중인 패키지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고객님들께서 필요하신 부분, 난 이런 게 필요하다, 난 저런 게 필요하다 이제 고민을 해보시고 저희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언제든지 저희가 시공에 대해 설명해드리거나 예약 이런 거 다 가능하니까요.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GV60 차량 시공 퀄리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러 다시 돌아가 볼게요. 지금 고객님께서 요청해주신 프론트 패키지는 이제 설명해드렸다시피 생화보호 6종이 포함되고요. 그리고 도어 내판, 그리고 이제 스포일러, 랩핑 이렇게 시공이 지금 완료가 되었어요. 이 GV60 차량이 이제 시공 퀄리티에서 제일 키포인트라고 하면 이제 보닛이 되겠죠. 보통 기본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보닛이 여기서 다 끊기는데 이 차는 이제 전기차다 보니까 여기 필러, A필러 라인까지 지금 다 길쭉하게 뻗어 있어요. 이 보닛을 시공할 때 무리하게 이제 잡다가 이쪽 부분에 이제 본드 지짐이라든지 지렁
구멍이 자국이 생길 수 있는데 저희는 이제 그런 거 하나 없이 깔끔하게 잘 시공되었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앞으로 라인 뻗어진 라인이 이렇게 둥근 거 보시면 포르쉐 차량에서 많이 보이는 그런 형상인데 이쪽도 이제 잘못해서 이제 나중에 시공하는 도중에 곡선 라인에 지짐이 자국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마무리 하시다 보면 여기 산이 생겨서 쭈글쭈글쭈글하게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는 이제 그런 거 하나 없이 깔끔하게 시공이 되었어요. 다음으로 이제 보닛인데요. 보닛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부위 다 들어갔어요. 지금 이제 카메라 부위는 어차피 절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절개를 진행하였고 이제 여기 밑에 라인까지 이어지는 라인 전부 다 깔끔하게 다 시공이 되었어요. 헤드램프 밑에 끝마감이 아닌 이제 안쪽 라인까지 다 마감을 해서 넣어드렸어요. 끝마감 할 경우에 이제 여기에 나중에 뜨거나 세차하실 때 수건으로 이렇게 밀다가 뜨거나 먼지가 끼게 되면 정말 보기 싫은 경우가 있는데 안쪽 라인까지 다 넣어서 마감을 했어요. 그리고 마감 들어가는 라인이 진짜 조금밖에 없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그것도 이제 다 넣어서 깔끔하게 다 마감을 해드렸어요. 보닛에 있는 엠블럼도 제가 탈거를 하고 진행을 해서 보시면 끝라인 딴 게 아닌 엠블럼 안쪽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깔끔하게 보여요. 이걸 이제 저희 그때 벤틀리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엠블럼을 안 떼고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 이제 끝라인에 마감이 되기 때문에 보기 싫은 경우도 있는데 저희는 그런 거 없이 엠블럼 탈거 후에 다 마감을 하고 다시 붙여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사이드미러 같은 경우도 보시면 지짐이 자국이라 하죠? 본드 늘어난 자국, 본드 늘어난 자국도 없고 지렁이 자국도 하나 없이 깔끔하게 시공이 다 완료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고객님께서 요청하신 랩핑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건데요. 이제 고객님께서 이제 도장면 밑에 이런 가니시 부분들을 전부 다 이제 블랙 유광 랩핑으로 요청을 해주셔서 지금 랩핑을 다 한 상태인데요. 기존의 색깔은 약간 회색빛, 로즈골드빛 그런 이제 도장면의 색깔인데 블랙으로 이제 랩핑을 하고 나니까 이 본 유광 도장면이랑 매치가 너무 잘 돼서 이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손잡이도 포인트 효과로 이제 고객님께서 요청해주셔서 블랙 유광 랩핑으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고객님들께 항상 말씀드리지만 신차를 출고하셔서 시공을 맡기실 경우에 신차 검수도 같이 진행을 해드려요. 신차 검수도 이제 혼자서가 아닌 여러 명에서 이제 신차 검수를 하기 때문에 봤던 부위도 이제 다른 인원이 또 보고 또 다른 인원 보고 이제 두 번 세 번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검수를 하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까지 검수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문제가 좀 있었는데 이제 고객님께 이제 문제 있는 부분 다 설명드리고 고객님께서 인수를 하시겠다 하셔서 작업을 진행을 했어요. 뭐 고객님들께서 신차 이제 출고 받으실 때 탁송을 이제 저희 샵으로 지정해 주시면 신차 검수는 이제 서비스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그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영상을 이제 가까이 클로즈업해서 찍는 이유가 있어요. 다른 영상들 보시면 뭐 시공을 마무리한 후에 이제 영상을 이제 멀리서 찍는 경우가 대부분 많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안쪽 마감한 것까지 다 보여드려요. 가끔 이제 고객님께서 오셔가지고 작업한 걸 보고 진행을 하고 싶다 하시는 고객분들도 계셔요. 그럼 이제 저희가 작업 진행 중인 차량이나 작업이 완료돼서 이제 출고 대기하고 있는 차량을 보여드리는데 보시면 항상 한 줄 모르겠다, TPF 시공은 한 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이유는 저희가 이제 아까도 보여드렸다시피 본넷이나 이런 안쪽 마감을 다 안으로 넣기 때문에 겉에서 보면 티가 안 나요, 시공을 했는지. 그래서 저희가 항상 이제 시공한 줄 모르겠다고 하시면 도어나 본넷을 다 열어서 안쪽 마감까지 한 거 다 보여드리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고객님들께서 차를 받아보시면 너무 만족한다, 티가 안 나서 너무 좋다 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저희는 항상 이제 고객님의 만족도를 위해서 최상의 퀄리티로 보답을 하기 때문에 고객님들께서 이제 시공 문의나 예약 문의 같은 경우는 아래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